연시조예요. 나 수필이고요. 연시조는 혼자 나올 수 있어. 근데 웬만해서는 혼자 안 나와. 나의 수필은 무조건 혼자 안 나와. 다른 애랑 같이 나올 거예요. 비문학 지문은 잘못 상관이 없는데, 문학 지문은 무조건 이런 애들 먼저 보고 가셔야 합니다. 37번 보러 갈게요.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37번 조금 읽고, 나 보러 가고, 나 보고, 37번 풀러갈 거예요. 시작합시다. 수필은 글쓴이가 생활 주변에서의 찾은 글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밑줄 긁 것도 없어.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고백적이 강한, 성격이 강한 수필은 삶에 대한 통찰과 가치관을 담고 있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독자들은 수필을 읽으며 글쓴이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의 나타난 수필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학생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아, 여기 밑에 부분들은 어떻게? 수필 읽고 와야 풀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 읽으러 갈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게 나무다. 대놓고 나무에 대해 얘기하겠네. 경기도 용문 사이는 천여 년 전에 심은 고령의 나무가 있어서 45m의 키 아래 부분 직경 4m가 되니 산으로 치자면 백두요 한라가 아닐 수가 없다. 경기도 용문 사이에 있는 고령의 은행나무를 백두산 한라산에다가 비유를 했죠. 비유를 한 근거는 뭐예요? 그 나무 엄청 커요. 뜰하게 자질구레한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만 봐도 마음이 든든한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내 하찮은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 나그 나무 너무 좋아해. 요 정도면은 거의 이 나무에 대한 예찬이죠. 홍야하냐,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며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아저씨는 홍야홍야하는 것, 세속적 생각에 젖어 있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창 앞에 대나무를 심어 소슬한 가을 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대나무 운치 있지. 눈부신 장미꽃도 싫은 거 아니고 오색영롱한 철쭉도 싫은 거 아니지만, 그러한 관목보다는, 꼬맹이들, 조만조만한 나무보다는, 악요목, 중간 나무가 좋고, 악요목보다 교목이 믿음직해서 좋다. 대나무 좋아, 장미 좋아, 철쭉 좋아, 관목 좋아. 하지만 관목보다는 악요목, 조금 큰 나무가 더 좋아. 하지만 악요목보다는 교목이 훨씬 더 좋아. 이 아저씨는 큰 나무 좋아. 왜? 큰 나무 좋은 이유는 믿음직해서.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하게 초만 원이 되어서, 이 아저씨 정원이 있는 집에 사나 봐. 나무 엄청 많이 심어놨나 봐요.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이 제일 먼저 장미를 담옆으로 분산시키고 악요목의 호랑가시와 교목인 태산목, 은행나무, 장우송호에 알맞게 자리 잡아 세운 것도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탓도 있지만, 아, 호화찬란한 것보다는 담담한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차라리 그보다 날로 거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악요목에 끌리는 정이 더욱 도탑고 믿음직하기 때문이다. 악요목, 도탑고 믿음직해요. 역시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크니까. 난큰 나무 좋아. 나구송 사이로 바라보는 6월 하늘에는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 짙푸른 쪽물이 금세 쏟아질 것 같아 좋지만, 5월부터 개화하기 시작한 태산목은 겨우 10년이 되었는데도 두세 송이 연이어 꽃이 피는가 하면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문향, 향기가 심리를 간다라고 하는 난초도 감히 따라오지 못한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태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산목에 대한 정보 확인하죠. 어떻게? 한 10년 정도 키운 나무야. 꽃이 피고요. 향기가 엄청나. 향기가 엄청나. 난초보다 향기가 더 좋아. 백년 꽃송이처럼 탐스러운 봉우리에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아침 저녁 솔깃이 흘러드는 그 향기를 맡아보면 알 것이다. 너 향기 맡아봤어? 나 맡아봤는데 엄청 착살이야. 완전 좋아. 이거죠. 자, 34번 풀러 갈 거예요. 그냥 손대로 가는 거야. 34번에 1번.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의 대상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 여기 이 태산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보물이 비유했지. 그러니까 1번 답될수 있어. 2번.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선 이동 없어. 대상의 변화 과정. 이 태산목이 변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2번 탈락. 3번. 색채 이미지 있어요? 백년꽃 그렇다고 쳐? 애상적 분위기 슬퍼? B 여기 세줄 읽으니까 막 슬퍼져? 아니야. 3번 탈락. 4번.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해 친근감을 드러낸다. 자연물한테 말 걸어? 이 나무한테 말 거나? 아니죠. 4번 탈락. 5번. 감정이입해요? 너랑 나랑 똑같아 얘기하나? 아니지. 야호! B만 읽고 34번에 답 1번. 괜찮나?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집 주변에 오류 할 때의 요 류는, 아이고야, 요 류는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를 가꾸어서 한정, 소원, 불모, 영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가하고 조용하며 말이 좋고 명예나 실리를 바라지 않는다. 말 되게 어렵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삽니다. 옛 돌을 터득한 도현명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은 그대로 향기 높은 저 태산목 같은 거몽이 아니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도현명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태산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신 꽃이고 싶어 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태산목처럼 격 높은 향기를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내 스스로 향기를 지닐 마음의 여유 없음을 슬퍼할 뿐이다. 이글쓴 사람은 생각해요. 세상의 나무 중에 대표적으로 태산목이 있고 장미가 있고 태산목은 엄청 커. 장미는 고만고만해. 눈부셔. 예뻐. 눈부셔. 눈부셔. 예뻐. 태산목은 향기가 엄청나지. 근데 태산목처럼 사는 사람은 도현명 정도는 돼야 태산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아 요거 못할 것 같다. 그냥 요 정도에 만족할게.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도현명의 태산목 같은 도현명처럼 살고 싶지만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장미처럼이라도 살고 싶다. 요 얘기. 중략. 문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10년 가까이 자라고 보니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오글거리듯 울어주는 밀화부리도 버드나무가 없었던들 엄두도 낼수 없는 것이다. 나무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새가 온대요. 아, 이 밖에 버드나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자연물과 함께 공생하는 존재지. 그러기에 이 근방에서는 버드나무 집으로 통할 뿐 아니라 누가 전화로라도 우리 집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지점에 와서 문 앞에 버드나무 새구루집이라고 하면 무난히 찾아오게 된다. 아, 이 아저씨 도현명 좋아했으면 5, 6, 5개 심지 왜 3개만 심었을까? 당초에 5구루를 심어 정성들여 가꿨는데 이웃집에서 가을 낙엽에 성화를 배워. 아, 당신네 나무 때문에 지금, 아, 낙엽, 아, 뭐 하는 거야, 씨. 자기 집 옆에 있는 것만은 좀 베어달라고 하기에 그집 처분에게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베어다 버렸대요. 장작으로 쓴 모양이고 또한 그루는 동네 애들이 맨날 집 굳게 매달리는가 싶더니 아, 말라 죽었지. 그래서 사실, 맞아. 도현명처럼 5그루 심었는데 2그루 없어지고 3그루만 남은겨. 그대로 5그루가 자랐다라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서 버드나무 5개 심고 이러한 도를 깨달은 도현명처럼 흉내라도 내려고 했었는데 3그루만 남게가 되어서 집궂은 친구가 찾아와서 어이 삼류 삼류 라고 부르는 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 선생은 못돼도 그래 삼류라고도 해도 그게 어디야? 과분한 것만 같아서 삼류 선생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스크. 36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6번 여러분들은 문제 보면서 확인해 놓을게요. 1번 향기를 지닐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자부심. 나 향기를 품으면서 살 거야. 자부심이야? 아니야. 그냥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자부심 아니야. 1번 탈락. 2번 태산목 같은 거목이 되고 싶은 나의 꿈을 실현한 만족감? 그러면 이 아저씨 도현명이랑 동급이래? 아니지. 2번 탈락. 3번 한정불론 소원 불모영리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슬픔? 슬프지 않아. 난 장미만 돼도 오케이. 땡큐. 3번 탈락. 4번 격 높은 향기. 태산목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 안타깝긴 안타깝지. 니은에서는 삼류면 어때? 오류 선생의 풍모에 미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겸손함. 그렇지. 왜? 여기에 보면 아유 삼류 선생도 나에겐 과분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36번의 답은 4번. 36번의 5번 오류를 바꿔서 도현명의 도를 터득하고 싶었던 나의 소망. B에서는 집 주변에 오류를 갖가지 못한 상황을 핑계로 도를 저버렸다? 아니야. 도를 저버리지는 못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도현명은 1류, 2류, 3류, 4류, 5류 여기까지인데 나를 3류라고 부르면 요 정도까지라도 쳐준다라는 건데 어이구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를 3류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과분하지. 이런 이야기인 거니까 5번 도현명의 도를 저버렸다 그거는 아니죠. 36번의 답은 4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37번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갈게요. 아끼던 버드나무를 베고 싶다는 이웃에게 성화 승질냈어? 어? 내 나무인데 말이야. 어? 어? 네가 뭔데 내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어? 그렇지는 않았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 1번. 자신의 삶이 눈부시기보다는 장미가 되기보다는 담담한 인생, 태산목처럼 살기를 바란다?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다.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은 허탈하다. 글쓴이의 삶의 태도. 그렇지. 뭐뭐하리라, 뭐뭐하리라 반복해서 나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개성 있는 표현. 뭐 나쁘지 않아. 사실 좀 억지로 한 말인 것 같아요. 키우던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세 그루만 남게 되었다. 일상일이잖아요. 생활 주변에서 글감을 찾았다. 괜찮죠. 틀린 건 1번. 앞으로 넘어오셔서 매화사는 꽤 중요한 작품이니까 고1 때 중요해요. 자, 시작할게요. 제목에서부터 이미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매화사. 매화에 대한 노래라고 쓰여져 있죠? 자, 시작해봅시다. 매화 본 적 있어요? 오케이, 잠시 정지. 어리고 성근, 가지가 성글다, 듬성듬성한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요? 딱 봐도 연약해 보이는. 너를 믿지 않았더니, 여기에서의 너, 매화. 매화를 가지고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인법. 매화한테 너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해준다? 매화에게 친근감 느끼고 있다. 저거 죽었는데? 믿지 않았는데? 눈을 이겨낼게요 라고 했었던 약속을 능히 능력껏 지켜서 꽃이 두세 송이 피었구나 느낌표 꽝 영탄.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부동 은은히 떠다니는 향기 후각적 신상 향기가 떠다니더라 꽝 역시 영탄. 첫 번째 수위에서는 꽃이 피었구나 라고 하는 시각
후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우와 너 안 얼어죽고 살아있네 꽃핀다라고 했더니만 진짜 꽃 피워줬구나 너 약속을 지켰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신의 있는 존재구나 좋았어 네가 하는 말 앞으로 계속 믿어줄게 빙자 옥질이여 얼음같이 깨끗한 살결 구름같이 아름다운 자질 아 어렵게 생각하지마 너 예뻐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향기를 풀어서 황혼월 해질녘 달일 질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마도 아치고절 우아하고 높은 절개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는 별거 없죠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 매화를 빙자 옥질 아치고절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동쪽 누각에 숨어있는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온 세상이 눈인데 어찌 감히 필 수 있겠는가? 너네는 모표 서리법. 눈이라고 하는 시련 고난이 있다면 철쭉과 두견화는 눈을 이기지 못하고 모표 좌절하지. 알아야 한다. 백설양춘 눈이 오는데도 따뜻한 봄 소식을 전해주는 건 매화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매화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시련이 매화를 얼려 죽이려고 해도 매화승. 얼어 죽는 철쭉 두견화와 매화는 달라.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대조 구조가 들어가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철쭉 두견화 매화하고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표현법은 비교법.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3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두세 송이 피어 있어요. 이거 누구야? 철쭉이 아니라 매화죠. 철쭉은 말 그대로 철쭉이고. 그 다음, 나에 나타나 있는 철쭉. 아, 죄송해요. 가와 나에 있는 두세 송이 철쭉? 아, 가. 두세 송이. 아, 그렇지. 그러네. 요거 매화고. 그 다음, 나에도, 가에도 철쭉이 있고, 나에도 철쭉이 있죠. 요렇게 해야 되겠는데? 가에 나온 철쭉은 별로 나에 나온 철쭉은 아 옆에 대놓고 싫은 건 아니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1번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거부합니다 화자가 거부하는 거는 누구야 가의 철쭉이지 나의 철쭉은 아니야 그쵸? 틀린 거 찾기네요 1번 답이지 가와나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합니다. 가에서는 누구? 매화. 나에서는 태산모. 얘네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맞지? 둘 다 두세 송이는 모두 다른 자연물과 비교됩니다. 그렇지. 둘 다 두세 송이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매화의 두세 송이 괜찮죠?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난 두세 송이 태산목 두세 송이죠. 둘 다 긍정적이지. 괜찮아. 나의 두세 송이와 달리 가의 두세 송이는 매화의 두세 송이는 추운 계절에도 개화한 것. 맞죠? 그럼 나의 두세 송이는 언제 피었어요? 바로 보면 위에 줄. 나에서는 나에 나타난 두세 송이 어디가 있냐? 나에 나타난 두세 송이. 요 두세 송이는 언제적 두세 송이? 5월의 두세 송이. 그러니까 5월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 됐을까요? 네, 잠시만요.